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이 중부지방의 비 피해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부터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밤부터 다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옆에 보이는 이 영상은 오늘 천안 오후의 모습입니다. 일부 도로가 이렇게 침수되는, 물이 꽤 높은 곳까지 올라오는 아찔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천안 시민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중부지가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집이 난 쏘레를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 그냥 죽는가 보다 이러고 앞에 있는 게 탁 밤이 쓰러지고 여기는 바로 그냥 우당탕탕하면서 다 쓰고 간 거지. 아줌마가 맨발로 막 쫓아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사람 구해달라고. 사람 오라는데 전화 사망했으니까 전화도 안 주시고 이거 전기 다 나갔지.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이게 뭐 차도 어디 가도 못하고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저희가 제천 지역에 33년 살았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 처음입니다. 집도 떠내려가고 뭐 컨테이너 박스 떠내려가고 지금 도로가 엉망입니다. 예, 어제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속보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이 매몰됐던 가평 펜션에서 시신 두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 옮겨 검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아직도 두 명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아니죠, 두 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지금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번 주가 휴가철 굉장히 피크 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평 쪽으로 펜션 같은데 휴가들을 가신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장면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펜션에 갑자기 토사가 밀어닥쳐서 현재 펜션 안에 있던 4명이 지금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일단 2명은 현재 지금 수습을 해서 지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지금 수습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비탈에 주로 이제 지어진 이제 펜션들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는데, 이게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어떤 지반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지금 산사태라든지 토사들이 지금 몰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휴가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고 상황들을 좀 점검하셔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중장비 포크레인을 활용해서 지금 가평 펜션에서 일단은 시신 두 구를 수습했고,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중장비를 활용한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 두 구를 인근 병원을 옮겨서 검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실종자가 발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지금 가평 펜션 조금 전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제보 영상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화면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렇게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저런 긴박한 상황도 지금 화면에서 보일 수 있고, 충북 제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저희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들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충북 음성 휴게소의 어젯밤 모습, 오늘 새벽까지 특히 대전, 충북, 경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비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도 안성 오늘 오전의 모습입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중부지방이 좀 비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가평 펜션 토사가 밀려 들어온 화면도 봤거든요. 평택도 여기도 좀 토사가 들어와서 좀 매몰된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호우가 이제 중부지방이라고 하죠. 충청도 지방과 경기 남부에 좀 집중적으로 먼저 다가서는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49분께 이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 공장에 토사가 들이닥쳐서 매몰자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소방당국에서는 1시간 만인 낮 12시 20분쯤에 이 토사 안에 갇혀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만, 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세 분은
안타깝게 숨졌고요. 나머지 한 분 의식이 있지만 다발설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공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예. 공장 옆에 천막 형태로 지어진 가건물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이 토사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매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 토사가 수미터 높이로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쌓였기 때문에 중장비가 들어가야 돼서 소방당국에서 구조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전언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번 토사, 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중장비 아니고서는 구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의 흙이 지금 곳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소방당국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매몰된 근로자들이 있을지 수색작업을 계속해서 개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청지방과 경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가평, 평택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김가르 교수님. 네. 서울도 사실 꽤 많은 비가 내려서 여기 보시는 올림픽대로 대교. 물론 조금 전에 올림픽대로가 통제가 조금 다소는 풀렸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좀 차면서 뭔가 이 서울 교통 통제도 꽤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수교는 완전히 통제가 된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올림픽 대로죠. 대로의 일부 구간이 사실은 통제가 됐는데 지금 막 풀렸다고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남역에 우리가 2018년에도 역류현상이 발생했었잖아요. 15년에요. 그것이 다시 역류현상이 발생돼가지고 강남역 부근이 다시 물에 잠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18년도에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사실 이것이 다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보수공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 현상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좀 점검하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 바로잡을 게 올림픽 대로의 일부 구간이 통제가 됐다가 지금 풀렸고요. 다음 화면을 보실게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올림픽 대로 영창 IC부터 동작대교의 교통이 통제됐었는데 이제 정상 운행된다는 속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맹수영 대표님 이제부터는 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사실 저는 걱정이 앞으로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 모레까지 서울과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500mm가 넘는 비가 더 올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예보가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태풍, 3호 태풍과 4호 태풍이 7월 말과 8월 초에 북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태풍까지 온다고 하면 직접적인 영향으로 걱정이 많으신데요. 예. 사실 이맘때 발생하는 태풍은 우리나라 오기에 경로가 트여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지금 3호 태풍은 어제 밤, 지난 밤에 소멸을 했지만 예. 이게 태풍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거지 태풍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강한 저기압이거든요. 특히 이 열대 지역에서 강한 열과 많은 열과 수증기를 머금고 중위권까지 올라온 이 태풍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 열기가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걸쳐있는 장마전선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강수량이 좀 더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4호 태풍은 내일 밤에 지금 소멸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주변 기압 배치가 정상을 유지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호우를 좀 더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레까지는 최대 500mm가 더 오고요. 그런데 제가 또 접하기로도 한 최소 열흘 정도는 앞으로 이런 장마 기간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뭐 다음 주까지는 계속 비가 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보편적으로 이게 장마 기간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장마 기간이 보통은 한 32일 정도지만 실제 비가 내리는 기간은 17일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다다음 주까지 지금 기상청은 중기예보라고 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후에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한 약 2주간의 날씨 정보를 얻어볼 수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 예보로는 앞으로 한 13일간 서울 경기 지역, 특히 강원도 지역은 강원 영서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장맛비가 좀 이 서울 경기 지역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비 내리는 날이 향후 한 13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월 중순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진다는 건데 네. 이번에 4호 태풍이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게 필리핀 쪽에서. 그럼 말고
추가 태풍 소식은 없는지 여기도 좀 걱정이 돼서 이거 좀 어이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이 태풍이라고 해서 뭐 단기간에 생겨나서 한 하루 이틀 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는 태풍의 어떤 성격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5호 태풍과 6호 태풍을 좀 예단하는 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다만 장맛비로 인해서 집중호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보통 일반적으로 1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가 한 26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3호와 4호 태풍인데 이맘때쯤 되면은 7월만 해도 한 3, 4개 정도 태풍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작 4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게 갑작스럽게 8월 달에 이 많은 열기에 힘입어서 갑작스럽게 또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년과 다르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장맛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또 언제 우리를 향해서 북상할지도 모르고 최소 열흘 가까이 이렇게 장마가 이어진다니까 더 이상 비 피해 없도록 저희도 단단히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가평 펜션에 대해서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4명이 매몰된 곳으로 추정됐던 가평 펜션에서 한 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것 같은데요. 소방당국은 안타깝게 3명 모두 사망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몰 중인 베트남인 한 명도 구조 중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중부지방의 비 피해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추가 장마 소식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쇼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